최종적으로 중국 무술도 그 책보그님의 논리에 이런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왜냐하면 그 저는 역사 공부하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 근초공황이 한때는 그이 월남에게 조공을 받았다고요. 그럼 조공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한번 싸웠다는 얘기,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반도에 만약에 백제가 있다면 그 월남 즉 베트남을 치기 위해서 월을 치기 위해서 엄청난 배와 엄청난 군사를 먹이 식량을 싣고 가야 되는데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그런 경제적 낭비를 할까요? 그럴 바에 아예 그 땅을 그냥 굽고 삼키는 게 낫죠. 그렇다면 그렇게 조공 바치면 효율적으로 되냐면 백제하고 월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월하고 가까이 있으려면 백제가 어디 있어야 돼요? 당연히 중국 산동반도 라인 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심을 했는데 그 의심을 굉장히 충족시켜주신 분이 바로 책보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전통 무술이라 생각 안 하고요. 원래 우리 고대 고구려 백제신라의 모습의 흔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찾은 외삼 없이 뭐 중국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무술가가 아닙니다.